네, 축구바이 원조 사이사이 배고플 때는 언제나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4강전 경기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스니커즈 초코바의 포장을 뜯는 데는 이윤열 선수가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먹은 상태는 아닙니다. 네. 2세트까지 돌입해서 승리를 따내게 되면 이제 달콤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홍진호 선수도 뭐 이해 못지않게 잘했어요. 예, 어쨌든 홍진호 선수 뭐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순간순간 아주 센스 있는 예. 플레이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보였고 실제로 어느 정도 경기 내에서 효과를 보였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이제 자신의 플레이를 좀 위로하면서 예. 이번 두 번째 경기 러시아에서 어쨌든 이윤열 선수를 잡아내면 1대1 공동스코어가 동일한 스코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홍진호 선수 이번 경기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올스타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 뭐 서로 맞상대는 선수들의 표정이 이긴 선수든 진 선수든 쉽지 않다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2세트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2세트 전장을 만나보도록 하죠. 러시아어입니다. 예, 러시아어에서는 지금 한 경기가 있었죠. 박성준 선수와 임현 선수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뭐 박성준 선수는 어쨌든 상대방이 앞마당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잘 막아내고 그다음에 임현 선수의 한방 병력이 몰려져 들어왔을 때 패스를 정말 효과적으로 잡아주는 플레이를 통해서 결국 임현 선수를 침몰시킨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그가 1승을 먼저 거뒀습니다. 뭐 홍진호 선수도 임현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아 테란이 초반에 이런 식의 강함을 가지는구나를 분석을 해왔을 테고 그렇다면 거기에 관해서 뭐 성공 콜로니의 위치라든가 병력의 규모 그리고 러커가 나오는 타이밍 이런 것들도 다 재왔을 테고 이윤열 선수의 플레이를 예측을 해보자면 아까 루나더 파이널에서 이윤열 선수 굉장히 좀 엇박자로 상대방에게 들어가는 이런 과감한 플레이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예, 이번 러시아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예측하는 것보다 좀 더 과감하게 앞마당을 공략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윤열 선수, 예. 앞선 1세트 경기에서 홍진호 선수를 힘있게 몰아붙이면서 1세트 경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2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2세트에서 이윤열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윤열 선수는 1라운드의 결승전에 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러시아와 함께 가보시죠. 먼저 사이사이 배고플 때는 언제나 스니커즈 최고의 별들이 스니커즈 만났다.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4강전 경기 홍진호 선수 괜찮죠? 1세트 정도 내준 것은 전혀 괜찮다. 예, 표정이 뭐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채팅하는 내용을 살펴봐도 첫 번째 경기는 좀 아쉬웠다라는 예. 수준이지 뭐 좌절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가볍게 빠르게 결승전 가겠다는 생각하겠습니다. 이윤열 선수 시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승을 거두고 있는 이윤열 선수와 1패를 기록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의 2세트 경기입니다. 러시아입니다. 가보시죠! 2세트 시작됐습니다. 먼저 홍진호 선수입니다. 보라색입니다. 홍진호 선수 11시 러시아워 세로로 쭉 내려오시면 이윤열 선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윤열 선수 7시를 가져갔습니다. 3인용 맵 러시아워에서 각각 홍진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11시와 7시를 가져갔습니다. 예, 뭐 러시아 맵을 항상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초반의 승기는 어쨌든 초반의 우세는 예, 테란이 가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초반이 지나고 나서 테란 저그가 앞마당에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레어테크가 올라간 이후의 시점에서는 저그가 좀 승기를 슬슬 잡아가는 이런 구도를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그 경기에서도 역시 관전 포인트는 홍진호 선수가 이윤열 선수의 그런 앞마당 쪽으로 닥쳐 들어오는 초반 공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에 있습니다. 임현 선수와 박성준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박성준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힌 러커 타이밍을 가지고 임현 선수의 공격을 어쨌든 잘 막아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간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드론 먼저 나갑니다. 저는 철민입니다. 예. 철민이 아니라 저는 승샤마입니다. 사마가 아니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예.
처음 봤죠, 저 같은 예. 저. 네, 감동이네요. 웃음이 너무 나오네요. 네. 예. 자, 예, 윤효 선수 베럭스, 홍진호 선수 드론 서치 세 쪽 갑니다. 네, 투 베럭스 역시 가고 있습니다. 윤효 선수. 1세트의 컨셉은 윤효 선수 힘이었죠. 네. 약간 무모하다 싶을 예. 만큼 과감성을 보이는 예. 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굉장히 좀 터프했죠. 예, 거칠기는 했었어도 어쨌든 그런 거친 공격들이 잘 좀 그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이 뭐 이윤열 선수 정도라면 굉장히 매끄러운 플레이로 또 유명한데 예, 그 매끄러운 플레이를 보여주던 어떤 이윤열 선수의 스타일과는 약간 좀 다른 좀 거친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 포인트를 따냈기 때문에 예, 결국 홍진호라는 노련한 저그를 또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좀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입은 거 그러니까 맞은 건 별로 안 아프게 맞은 거고 때린 건 치명타를 때렸다는 거예요. 예. 예. 오랜만에 이윤열 선수의 토네이도를 봤네요. 원래는 이윤열 선수가 진짜 안 맞는 선수입니다. 예. 정말 예, 병력 싸우면서 발군의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딱 상대방의 병력들은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그다지 많은 피해를 입지 않는 이런 선수인데 1경기는 확실히 좀 색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만큼 홍진호 선수가 또한 예, 정신없게 만들어놨죠. 예. 베럭스 둘, 예, 머리 셋 뽑고 가동 중단됐습니다. 아, 다시 가동되네요. 파이널이 갑니다. 네, 이 맵에서는 역시 압박하는 압박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포인트를 몇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이윤열 선수의 생각이에요. 라바 둘비한테 들어가는데 이윤열 선수 머리들 슬쩍 올라갔습니다. 네. 앞마당 완성된 홍진호 선수 오버로드 시야권에만 살짝 예 머린 셋을 보여주고 나서 중간에 멈췄죠. 예, 굳이 올라갈 필요 없다라는 판단. 자, 저거 하나 빼놓고 다섯이 움직입니다. 네, 이 오버로드의 시야권에서만 벗어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오버로드를 통해서 이윤열 선수의 병력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는 예, 저글링을 뽑아서 그 지점으로 안 달려가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예.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글링 많이 뽑아놨습니다. 홍진호.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어떤 심리전을 통해서 압박감을 또 줄 수도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예, 모습이었습니다. 예, 힘들어 때립니다. 정말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네. 장점이 필요한 그런 게임이에요. 네, 드라는 게임이에요. 심리전, 뭐 기본적으로 손놀림, 상황 판단, 전쟁의 버금가죠. 예. 네. 결국 저글링들의 SB를 상대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과감함과 그 다음에 작전상 후퇴 뭐 이런 예.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전쟁에서 실제 전쟁에서 나올 법한 그런 식의 전술들이 많이 필요한 말 그대로 전략 시뮬레이션이죠. 삼국지라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SB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파이어벳이 메리광도 올라갑니다. 성큰 코로니가 둘입니다. 확실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지금 네. 홍진호 선수의 모여있는 병력을 눈으로 확인한 홍진호 선수. 근데 홍진호 선수가 예. 스피드업을 조금만 좀 빨리 눌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글링의 스피드업을 조금만 빨리 눌러줬으면 아까 나와있는 저 병력들을 재빨리 잡아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다시 한번 밀고 들어오는 이현열 선수! 아까와 비슷한 구도거든요. 예, 파고듭니다. 아빠에 잡혔고 뒤쪽에 한기 충원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아까와 같은 뭐 피해를 입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성급 콜론이 네. 두 개와 저글링 위쪽에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예, 네. 상대방의 압박을 한번 잘 막았거든요. 굳이 저 지역으로 달려들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좀 기다렸다가 예. 좀 우회해서 그렇죠. 예. 네. 그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앞마당이 위치한 지역에 예. 저 성급 콜론이의 촉수를 피해서 벽으로 붙어서 들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었는데 글쎄요. 이윤열 선수 아까 첫 번째 경기의 어떤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스티팩 네. 이윤열 파이어맨 둘 저글링처럼 그 벽에 하다 말고 다시 히드라로 변합니다. 홍진호 선수의 판단 일단은 파이어뱃이 예. 예, 파이어뱃이 주력이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냥 러커 변태하다가 취소해버리고 예 히드라 리스크로 파이어뱃만 1.4에서 잡아주고 다시 변태하는 예. 아주 예 판단 좋은 그런 플레이가 보이네요. 그리고 한번 막았으니까 거기서 더 이상 방어타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력 생산을 주력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에요. 네. 예.
2차 공격이 올 수 있다는 생각하에 방어타워, 그러니까 성큰클론이 하나 정도 더 늘려주는 선택을 했는데 예. 그것이 적중했습니다. 네. 만약에 성큰클론이 하나였으면은 저 머리 메디파이어벳을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그만큼 길었을 것이고 예. 히드라 변태, 러커 변태 들어가다가 취소했었던 히드라들은 막 왜 뭐 다급한 마음에 싸우다가 막 머린 메딕에 맞아 죽고 이럴 수도 있었거든요. 예. 자, 러커 셋입니다. 저글링은 5회 탱크를 뽑아낸 이윤열. 러커가 조금만 더 생산이 된다면은 아까 그 저글링이 돌파한 예, 저글링이 지나간 그 길을 통해서 러커 두 기가 빙글 돌아가서 예. 예, 테라의 본진 쪽을 또 빈집 털이 할 수 있는 예, 그런 식의 플레이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네. 이윤열 선수의 병력은 전진 배치. 네. 자, 이 길 말이죠. 저글링이 우회 돌아서 이윤열 선수의 본진 앞쪽으로 옵니다. 탱크 들과 머린 둘. 테란의 초반 압박, 그러니까 앞마당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바이오닉의 그 바이오닉 병력의 압박에서는 홍준호 선수가 좀 벗어난 느낌이 들죠. 네. 예, 성군 콜로니와 그다음에 저글링. 아, 예. 러커 네. 확인합니다. 아, 병력 구성이 무엇인가를 지금 확인을 했죠. 본진의 해처리 드리고 있는 네. 홍준호. 이윤열 선수는 스타포트를 선택합니다. 러커가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글링이 예. 갔던 길을 예. 선택하고 있는 러커. 러커가 그러니까 러커가 본진 안에서 더 생산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본진에서 내려온 러커거든요. 본진 안에서 네. 개발이 끝난 러커를 앞마당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앞마당 방어시키고 테란의 병력이 출발할 때쯤 러커 두 기가 들어와서 예 자원주를 뺏으면 지금 저글링 한 기가 포인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쪽 동선에 SCV가 있네요. 그 저글링이 먼저 달린 것도 이런 포인트에 SCV가 서 있는 걸 제거하면서 또 안 잡혔어요. 한 번에 예 두 번의 공격만에 잡혔으면 순간적으로 이윤열 선수가 본진에 생산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병력 컨트롤에 좀 신경 쓴다거나 해서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렸어요. 야, 예. 그것도 러커 하나 잡고 올라갑니다. 이윤열. 자, 오버로드가 움직이는데요. 3cm 드랍. 혹시 타고 있네요. 있네요. 러커들이 스물스물 걸어서 컴센테이션 하나 있는 가운데 양쪽으로 쭉 나뉘어서 네, 이윤열 선수에게 아주 고민을 강요하는 네, 그런 식의 3cm 드랍입니다. 자, 스캔 한번 떨어져. 스캔 한번. 그런데 좀 애매합니다. 예, 이건 아니었어요. 예, 홍준호 선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서프라이드 포와 아카데미 쪽에 맞춰서 다급한 마음에 그냥 버러울 했었던 저 러커가 저 지역에 버러울 할 게 아니었습니다. 예. 아, 이거 예. 있었네요. 3cm 드랍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끌어줄 수 있었는데 이건 너무 쉽게 막혔고, 그리고 이윤열 선수가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자리 잡은 병력을 걷어내려면 어쨌든 홍진호 선수가 피해를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리 잡은 테란의 병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갑니다. 홍진호 선수 스피드업 패스를 나오기 전에 예. 패스를 나오기 전에 미네랄 필드 뒤쪽을 장악하게 되면은 테란 입장에서는 참 막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예 러커가 바로 일단 스캔 나왔었을 것으로 판명이 되는데요. 3cm 드랍이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3cm 드랍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좀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이윤열 선수의 주력 병력이 다 남아있어서 네. 많이 고민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캔 한 번에 막힌 게 좀 아쉽기는 하고요. 네, 잠시 후 타이밍 패스 나오겠고요. 순식간에 키스가 9호 기록대에 러커 하나만 타고 왔나요? 자, 이제 패스를 기다리고 있겠죠.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거 물론 홍진호 선수가 2차 드랍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자원주를 끊어내 준 것은 좋습니다만 그동안 쌓인 상대방의 병력, 그러니까 화력이 너무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베슬 하나가 딱 보유되면 이 예, 드랍 병력들을 막고 가도 괜찮고 사실 그냥 이 병력과 합류해도 이거 데미지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홍진호 선수 자, 스캔은 다 썼는데 러커 아직 살아남았지. 양쪽으로 다녀서 러커가 베슬 안 나온 상태. 이윤열 러커 셋! 베슬이 나와서 올라가는 것 같죠? 아예 머린이네요. 베슬이 아직 그 스타포트가 계속 예, 베슬 나와서 예. 나오자마자 올라갑니다. 포기합니다. 예, 본진 일단 포기하는 건데 이 포기한 상태에서 들이닥치게 될 머린 메딕 탱크 사이언스 베슬을 홍준호 선수가 지금 당장 상대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예, 너무 힘듭니다.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아, 지금 이건 뭐 하이브가 하고 있는데요. 뭐, 예, 저글링은 4분의 5시간. 자, 감싸고 돌아 홍준호! 예, 베슬 도착하기 전에 덕진 이 플레이는 도착하기 진짜 4-5초 전에 덕친. 야, 이 플레이가 제대로였습니다. 네. 만약에 베슬이 도착하고 난 다음이었으면은
머리매득에 의해서 러커 인정 다 나가고 정리당하고 예 화력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유닛은 전멸당할 수 있었는데 네 이현아 선수 완전 본진 포기했죠. 힘이 다 올라간 건가요? 자 시즈 모드합니다. 중간 앞마당과 본진의 중간 내려오기 시작을 정글레 중간에 다리 잡죠. 러커 방어듭니다. 방어 넣어서 일단은 테크 먼저 테크 잡히셨습니다. 아 왼쪽에 있는 탱크를 그냥 저글링에 달려들어서 깼으면은 예 때렸으면은 그 왼쪽에 있는 탱크 한 개는 제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병력을 홍진호 선수가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입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네. 예. 디파이더 마운드. 예. 어쨌든 다른 지역에 멀티는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두 선수는 사활을 건 전투를 한 예. 겁니다. 예. 자. 사투 이거. 예, 사투입니다. 사투 말씀 하시기 대로. 사투. 이은영 선수가 먼저냐? 홍진호 선수가 먼저냐? 홍진호 선수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 3-3위전을 치러야 됩니다. 팔러가 컨슘 업그레이드를 완료시킨 채로 태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네. 너무 홍진호 선수에게는 길게만 느껴지겠는데요. 예, 박성준 선수는 뭐 드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스파이어가 있었고 또 에스코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예, 그런 식의 플레이가 됐었거든요. SCV가 예. 올라와줘서 탱크를 수리하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 그렇게 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버랩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쨌든 탱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드랍을 통해서 뒤쪽에다가 저그닝 내려놓고 탱크를 제거하는 후방에 있는 탱크를 제거하는 이런 식의 플레이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던 것 지금 같아요. 지금 한 가지 변수는 네. 메딕의 또 에너지입니다. 메딕이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너무 오랫동안 싸웠거든요. 자 디파이도 나왔어요. 디파이도 나온 상태인데 자 과연 메딕이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저글링에게도 머린 메딕 조합이 맞아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야, 자, 네. 홍진호 선수 해처리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자, 옆쪽으로 방어들면 뒷판다가 다 먹어! 탱크는 못 지킵니다. 탱크는 못 지켜요. 그랬더니만 위쪽으로 다 파고들고 있는 자, 상대 진영 핵심부에서 이제 컨트롤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이은영 선수예요. 자, 다음에 한 번 더 프렌즈입니다, 그러면! 예. 다크소음도 한계가 있고 테란의 어떤 그 저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메딕의 마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간의 컨트롤 엄청나게 예.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서 SCV 한계 한계 예, 근근히 이제 제거를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레드인가요? 설마 아닌 것 같네요. 아, 이레드 한 방이 있으면 여기서 자, 굉장히 큰 다크소음 뿌려줍니다. 딥펜시브 멤버이 뛰어가요.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어예야 뒷발로 야 이거 그런데 예 이대로 예, 예. 싸우게 되면은 홍진호 선수가 불리합니다. 아무래도 테란의 유동적인 예 자 병력들 디펜시 메트리 둘이 뛰어갑니다. 야 다크도 건다 써버렸습니다. 썼어요 다크도 예. 드론들 위쪽에서 일 못하게 또 위쪽 헤즈워치고 말이죠. 이렇게 자꾸 컨트롤 싸움이 되면은 저그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 SCV가 3시였어요. SCV가 3시라고 합니다. 아 테란이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예. 별로 없기 때문이죠. 자, 한기 지금 잡혔고요. 자, 오버로드가 예. 야, 지금 야, 다른 지역에서 드론이 세 마리만 일하고 있어도 이거 막습니다. 왜냐? 저글링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야, 이것도 발견했네요. 야, 발견돼서 SCV가 러커 공격 둘, 하나. 자, 잡았어요. 예, 서로 간에 밥상을 뒤집어 엎는 데는 두 선수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아, 홍진호 선수 앞마당 쪽에다가 드론 붙여서 한기 일하고 있네요. 레이스인가요? 어! 레이스인가요? 지금 상대방은 아무것도 지금 공중 저 레이스를 잡을 만한 게 없는데 아 드론이 야 그 레이스가 나오나요? 레이스를 잡을 수 있는 전공만 홍진호 선수 차 자 저 머린들 살려가면서 상대방의 병력들 이 지상 병력 위주로 또 예 생산하게 만들고 레이스 한기가 홍진호 선수가 레이스에 안 좋은 추억이 있죠. 예. 최현석 선수였죠 바로 차재욱 선수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프리미어리그 선수의 경기도 있었고요. 예, 차재욱 예. 선수의 경기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있었고요. 자 드론이 일을 하고 있는데 레이스가 날아옵니다. 레이스가 한 개 대공 방어전력이 전혀 없나 홍진호 선수. 아 홍진호 선수 아프죠. 아픕니다. 이것만 디팔러를 때려도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없다라는 야. 예. 야, 홍진호 선수가 참 어이없다라는 얘기를 그 입버릇처럼 자주 쓰는데 네. 바로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아, 다크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아, 예, 그래도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다크소 예. 보호막 안에서 드론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키드라 뽑겠다는 거죠? 나왔어요. 예. 예. 아직까지 홍준호 선수 포기할 단계 아닙니다. 예. 아직 아니에요. 예, 히드라 나왔다고 그랬었죠? 예, 예 나왔다. 다크서브 안에 나왔죠? 다크서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맨센터 옮겨서 걸렸고요. 야,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딕의 에너지가 지금 바닥이에요. 예. 자, 자. 워커 내기, 병력 규모. 디펜스! 디펜스! 그럼 잡겠다는 겁니다! 디펜스! 다크서브! 진짜 이은혁 선수 악마 같죠? 예. 야, 레이스 한 레이스 한 대가 키드라리스크 한 마리에 진짜 약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디펜시브 매트릭스 걸어서 드론을 잡아내고자 하는 저, 야, 여기 디펜시브 일하고 있는데 여기 홍준호 선수도 악마의 버금갑니다. 예, 예, 끊임없이 이렇게. 집요함에 있어서는 예. 선수 지금 레이스 막고 있어. 저러면 곤란하죠. 예. 예, 지금 저게 완전 청금 같은 히드라인데 다크서브 이번에 레이스가 살아갑니다. 예. 예. 레이스 아직 포기할 단계 아닙니다. 예. 예. 아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말이죠. 지금 너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포기 예 포기할 마음도 없고 이은혁 코너 자 로프를 등지고 있는 이은혁 선수. 예, 이은혁 선수도 여기서 순간 마음을 놓아서 로커의 머리 셋이 확 잡혀버린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 지금입니다. 예. 그러면 난리 나는 거. 머리 하나 남았어요. 하나. 드론이 없어요 지금. 드론 없어요. 예. 지금 생산 안 하다가 드론 생산으로 지금 다시 바꾼 거. 그렇죠. 히드라 남아 있고 히드라 예. 지금 체력이 많지 않은 상태. 이거 한판인데요. 예. 레이스가. 아 예. 몇 번 아, 저 매직 빠지! 빠지! 아, 레이스가 잡혔어요! 결국 막았네요. 예, 예. 이거 결국 막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게 만약에 사이언스 메스리 1레디 업그레이드라도 완료가 되었던 상태라고 했는데, 네. 이거 디펜시브 걸고 드론 잡겠다는 것 같은데요? 디펜시브 드론 잡겠다는 것도! 태워야죠! 태워야죠! 그렇죠! 이야, 홍지호! 예.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었어요. 히드라 잡혔어요! 예.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네. 힘든 와중에도 지금 딱딱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은혁 선수는 예 진짜 머리 매딕을 자신의 소나기에 쥔 것처럼 소중히 다뤘었는데 0.1초의 컨트롤 미스. 자 지금 머리 하나 매딕 하나 남아있고 이은혁 홍준호 선수는 러커 다수와 디펜시브 다시 한번 예 미네랄을 캐서 오버로드에 태워서 하이브에 넣습니다. 자 미네랄 캐서 오버로드 태우고 다시 하이버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네. 홍준호 차! 굉장히 지금 중노동이거든요, 정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플레이만 반복하면 어쨌든 지금 러커가 4기에 있다는 것은 예, 예. 4기가 있다는 것은 전방위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예, 디펜시브 매트릭스가 걸렸을 때만 자신 있게 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머리 사망 일곱 직전인데 여기서 캐서 안바닥에서 캐서 1단계가 이렇게 캐서 2단계 태우고 3단계가 내려서 4단계가 하이브에 넣습니다. 이야 네, 네, 위험해요 예, 위험합니다. 사고 와야죠. 예. 예. 지금 예 웃음이 나오긴 합니다. 진짜 두 선수에게는 특히 홍준호 선수에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이훈현 선수 자원치차 안 하고 있고 지금 벼추가 면역 생산은 안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넓게 넣고 보도 됩니다. 펜시브 매트릭스가 이은혁 선수 캐고 있어요. 이게 2기입니다. S12가 2기. 아 이게 그렇다면 이게 이 병력이 어디 에이스 한지가 더 나옵니다. 와 에이스 한지가 더 나옵니다. 꾸야꾸야 매딕이 나왔네. 어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레이스 안 들어오네. 홍준호 선수 최대선언 이은혁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두 선수에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은혁과 홍준호.
이래서 이은열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경기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 홍진호 선수 참 그동안 너무 쓴맛을 많이 보네요. 네. 이러한 스타일로. 참 초반에 이제 러시아어에서 아주 분위기 아주 그 심각하게 잡아가면서 예, 초반부터 이제 테란이 거칠게 밀어붙였고 예, 홍진호 선수 그거 잘 막으면서 3cm 드랍 막 성공시키고 결국 테란에게 극단적인 어떤 플레이를 강요했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시발점이 되면서 두 선수가 이런 식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하네요. 예, 예 네. 병력이 한기 예,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레이스가 또 반전을 꾀하고 그 레이스를 홍진호 선수가 히드라 한기 생산을 하고 다크선 뿌려가면서 막아내고 예, 드론 한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자원을 캐가면서 결국 테란의 병력들, 테란의 자원줄을 말린 줄 알았고 테란의 병력을 다 잡은 줄 알았는데 예, 그 레이스 한기가 나오면서 예, 이렇게 또 경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네, 마지막에 숨 막히는, 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피가 말리는 이런 컨트롤 신경전이 아주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야, 참 이은열 선수랑 참 홍진호 선수랑 진짜 순간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만도 한 그런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포기 안 했어요. 특히 이은열 선수의 복병 SCV2. 그거 미네랄 150을 언제 그렇게 갖고 또 레이스를 생산했단 말입니까? 참 예, 대단했고 그렇게, 예, SCV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홍진호 선수의 그 머린 한기가 꾸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 쉽게 잡혀버렸으면은 뭐 홍진호 선수가 또 다른 곳에 확장 기지를 발견을 하면서 이윤열 선수가 재활할 수 없게끔 또 만들었겠죠. 네. 예. 홍진호 선수의 히드를 하나 뽑아낸 것도 참 대단하고요. 예, 두 선수 정말 예, 분명히 재밌는 경기였으면은 예, 틀림없습니다만은 참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예, 정말 축하를 이윤열 선수에게 축하를 드리고 홍진호 선수에게는 일단은 뭐 3, 4위전이 있으니까요. 예, 여기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은 예, 준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유력한 후보자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두 선수의 리턴 매치도 또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은열 선수가 스니커즈를 달콤하게 먹으면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또 한 명의 이은열 선수의 맞상대, 그리고 또 한 명의 홍준호 선수의 맞상대는 과연 강민, 박성준 어느 선수가 차례차례 놓이게 될지는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